정확한 다음 실험을 위해서 얼음을 아까처럼 다시 4분의 3을 채웠고요. 이번에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콜라 있었죠. 족발을 배달하다 먹었을 때 받은 펩시가 있습니다. 펩시. 이거 국산이에요. 태극 마크 안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콜라 제로 한번 공식 레시피 말고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로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하는 녀석들 레시피니까 거기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하는 녀석들의 공식 레시피 반을 따릅니다. 이렇게 여기다 콜라를 나머지 붓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잭다니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식 레시피보다는 약한 도수인 겁니다. 저는 알 쓰니까요. 여기에는 펩시를 한번 해볼까요? 펩시! 내가 펩시! 좋습니다. 얘가 콜라, 펩시, 그리고 얘가 반을 따르고요. 콜라 제로.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가 콜라 제로, 여기가 취하는 녀석들 공식 오피셜 레시피. 그리고 여기는 펩시입니다. 기억하셨죠? 아, 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칵테일을 만드실 때는 술부터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음료에 비해서 알코올 함유량이 있는 거는 밀도가 가볍습니다. 만약에 음료를 먼저 넣고 술을 넣게 되면 잘 섞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무게 밀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다 했잖아. 여러분 다 중등교육 받았잖아. 사실 난 이제 알았어. 어쨌든 모든 칵테일을 만드실 때는 술부터 넣으세요. 다시 한번 0점을 잡아야 되니까 취하는 녀석들 공식 레시피부터. 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내 스타일이, 진짜 내 스타일이야. 자, 다음 펩시. 이런 펩시. 잠깐만, 뭐지? 유레카. 코크보다 펩시가 탄산이 덜하고 더 밍밍합니다. 그 밍밍한 게 긍정적이라기보단 부정적입니다. 탈락! 자, 제로. 아, 0점. 야, 못 먹어. 제로 먹지 마. 제로 먹지 마. 별로야. 아, 제로는 그냥 드세요. 아, 이건 아니야. 제로는 딱 그겁니다. 술에 물 타는 거.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오늘의 결론. 잭다니엘 공식 레시피보다는 우리 취하는 녀석들의 레시피를 따라서 드시라. 그 레시피는 얼음을 4분의 3을 타고 잭다니엘을 반을 채운 다음에 그 나머지를 콜라로 채운다. 제 레시피를 보셨으니까 요 알스들은 참고하시고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우리 치킨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비율의 그 술잔이니까 네, 똑같이 해드세요. 끝! 아니구나. 아, 여러분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뻘짓하는 거를 봐주시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